그래서 우리는 지식하고 진리하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종교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앉아서 어떻게 돼 몇십 년을 전부 다 수행을 했으면 전부 다 진리를 살한다는데 그건 진리를 살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 다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성경이든 불경이든 도교이든 간에 다 풀어내야 돼. 왜? 성경이 대단하잖아요. 그럼 전에 있는 스님은 저 성경을 풀어낼 줄 있어야 돼. 성경 공부한 사람은 저 도경을 풀어내야 돼. 유교 사상, 성리학도 다 풀어내야 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좀더 어떻게 돼? 자의 자녀 원리 다 풀어내게 이때 진리가 하나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답이라. 이 새로운 답을 가지고 뭐 하냐면 전부 다 미래를 전부 다 열어갈 수 있는 거지. 이 새로운 답이 없으면 절대 미래를 못 열어가요. 왜?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는 힘이 안 나온다.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는요, 절대 0.1mm도 상대한테 지혜를 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서. 그럼 진리는 어떻게 돼요? 멘토가 지금 진리 살아있으니까 법문을 좀 하고 있으니까 이걸 받아들여서 내 신량이 축적되면 돼요.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전부 다 진리라고 전부 다 잘못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만약에 뭐 김창완 교수가 막 강의를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강의한 게 진리라고 뭔가 착각하는 거죠.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내 지식이에요, 지식. 내가 가진 지식인데, 네가 가진 모든 지식을 갖다가 이 자연의 법칙을 다 풀어내가지고 상대가 차가 이해되게끔 주고 있으면요, 내가 깝깝한 일이 절대 안 생기지. 왜? 내가 하는 말이 상대한테 차가 속속속 다 들어가거든. 근데 내가 하는 말 전부 다 뭐냐면, 상대가 받아들이냐, 벌써 이런 줄다 알아요. 그냥 내가 일반 지식을 설하다 보니까 상대도 정확히 하면 그건 아닌데, 그거는 맞는데, 그건 아닌데, 다 쳐내가지고 이 질량이 정확하게 뭉쳐가 내려갔다 치게끔 돼 있다니까. 왜? 말은 에너지거든요. 그럼 나를 치러 오니까 내가 좋아져야 내 몸이 안 좋아져요. 내 영혼도 안 좋아지고 내 몸도 안 좋아. 이때부터 엄청나게 깝깝하고 전부 다 힘든 일이 생기는 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이말 자체가 뭐냐면 내 영혼에서 뿜어나는 에너지라는 것도 전부 다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전부 다 말을 한대. 내 두뇌에서, 내 육신에서 생각해가 전부 다 말을 하는데 육신에서 뿜어내는 말이 아니라니까 요거부터 전부 다 깨야 돼. 내가 지금 입에서 내 말이고 두뇌에서 생각해가지고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두뇌에서 많이 지금 어떻게 내 지식을 쌓아서 이게 전부 다 내가 말로서 표현한다 생각하는데 내 육신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연장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에서 전부 다 에너지를 전부 다 뿜어내는 거라. 근데 네가 지식을 갖췄느냐 아니면 전부 다 자연의 법칙을 갖췄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가 진리를 살았느냐 일반 지식을 살았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일반 지식은 상대도 갖췄기 때문에 내 말이 씨알도 안 먹혀. 상대는 도움이 안 돼. 이해가 안 되게끔 돼 있어. 그럼 어떤 말이 상대한테 도움 될까요? 지혜를 잃을 때. 세상이 듣도 보지도 못한 어떤 새로운 답을 상대한테 줄 때는요, 상대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내 영혼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깝깝한 게 전부 다 풀리게끔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모든 강사들이 스님들이, 목사들이, 도인들이 전부 다 법을 설하고 있다는데 그게 법이냐? 아니에요. 네가 만든 지식이지. 그건 절대 자연의 법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전부 다 뭐냐면 법문하고 전부 다 설법한데. 법문이 바로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려서 힘들어왔을 때 나한테 물었을 때 내가 자연의 이치를 쫙 풀어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지식을 갖다가 다 깨가지고 니를 쫙 이해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 전부 다 법문이에요. 근데 상대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는데 네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강의한다. 지금 강의가 되는 거지. 절대 법문이 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 돼요? 그러면 만약에 강의를 막 했어요. 강의를 막 했는데 그 사람들의 청중은 그냥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냥 듣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듣는데, 그 중에서는 뭐, 아, 그래, 맞아,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중에서는 뭐라 하노,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듣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내가 그 청중들을 뭐라고 말을 꺼내지는 않잖아요. 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그러면은, 말은 에너지인데, 그런 어떤 그 상대편에서부터 에너지가 나온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은 안 나왔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뭔가가 뭐 모순되는 거를 해도 안 나왔다고 하면은 나를 칠수 있는 에너지가 형성이 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말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청중이. 청중은 이제 강의하시는 분이 방청객. 그렇지 방청객은 일방적으로 듣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뭐 장소 자체가 그러면은. 이제 막 뭐라고 강사가 뭐라 하면은 이 청중은 그래 맞아 그래 끄덕끄덕 한 사람 있을 것이고 뭐라고 왜 다른 소리 하고 있냐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대도 안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사람도 말은 하진 않잖아요. 속으로만 생각하지.
그 소원 하는 게 에너지잖아요. 예, 예. 근데 말을, 네. 그러니까 말이라는 그런 어떤 걸 통해서 에너지가 표출이 된 건 아니고 나의 그냥 감정 상태로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다. 세상에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나를 칠 수 있는 에너지로 형성이 될 수 있는가? 어, 그렇죠.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인간의 구성을 저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항상. 이 물질이 누구예요? 하나님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비물질이 됐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 소도를 뭐 했냐면, 내 영혼신이 있는데, 내 영혼신이 전부 어떤 에너지가 내가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내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육신이라는 벽이 딱 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육신이라는 벽을 갖다 통과해야지만, 내 영혼의 뭐든지 다 주식 에너지가 다 쌓이게끔 돼 있어. 상대의 좋은 에너지도, 모든 사람이 뿜어낸 에너지도 전부 다 내 육신의 벽을 통과해야지만 전부 다 내 영혼에 스며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열심히 지금 어떻게 강의를 좀 하고 있어요. 청중들이 뭐 몇천 명이 와 있어요. 열심히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내가 뿜어내는 게 전부 다 뭐랬냐면 내 육신에서 뿜어내는 게 아니랬어요. 뭐가 뿜어내요? 내 영혼에서 뿜어내는 에너지라, 에너지.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거야. 그럼 영혼신이 질량이 요만큼 되어 있었는데 내가 질량이 엄청나 좋게 만들다 보니까 이만한 질량을 지금 만들었어. 그럼 내공이 쫙 지금 만들어졌죠. 그럼 이게 지금 내공 상태에서 뭐냐 하면 내가 뿜어내는 게 뭐냐면 30%짜리 뿜어낼 수도 있고 반짜리도 뿜어낼 수도 있고 70% 질량을 내가 뿜어낼 수도 있고 아니 100%짜리 질량도 내가 뿜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질량을 내가 쏟아내는데 내가 70% 질량을 갖다 내 영혼에서 쏟아내지 말이 상대를 갖다 뚫고 지나가요. 상대 청중도 있는데 육신이 있잖아. 육신을 갖다 저 벽을 뚫고 가야 돼. 그래야 전부 다 마음에를 통해서 자연에 보고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내 영혼에 쏙 들어가거든요. 그럼 상대가 뭐냐면, 와, 내가 지금 뭐 부부랑 사이가 안 좋아. 지금 당장 이혼할 판인데, 저 강사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내가 이해돼 안 돼. 쫙 이해돼가지고, 갑자기 싹 풀리는 거라. 내가 남편하고 이혼할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내가 말 들어보니까 내가 전부 다 이해돼가지고, 내가 인생을 좀 잘못 살고, 내가 남편을 잘못 대했구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하는 바람에 내가 만들어낸 거지 저 사람을 뭐라 할 게 아니구나 하고 잠깐 깨닫게 돼. 이게 깨신 거예요. 내 못남을 깨치는 거야. 왜 저 사람이 지금 못남을 깨치게 만드느냐면 내 영혼에서 뿜어내는 에너지 질량이 3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전부 다 70% 선을 쫙 깨닫는 거예요. 엄청난 질량을 막 쏟아내다 보니까 이게 저 사람이 지금 육신을 갖다 뚫을 수 있어 없어요. 쫙 뚫는 거야. 뚫어가지고 어떻게 육신에 쫙 전달, 저 영혼이 전달되거든. 그러면 상대가 이해가 돼. 왜? 지혜로운 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강사가 지금 열심히 지금 뭐냐면 내 지금 지식을 가지고 상대한테 막 뿜어내고 있는데 아무리 네가 달달 많이 외우고 지금 지식을 많이 갖추더라도 상대를 갖다 육신을 뚫어낼 수 있느냐? 절대 못 뚫어내요. 왜? 내가 뭐랬어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책들을 갖다 지식을 다 합쳐도 70%는 왔는데 질량을 따지면 정확히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 질량 가지고는 절대 저 육신을 갖다 뚫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옛날 지식은 다 쓸데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30% 왔을 때는요. 30% 질량 가지고도 먹겠다니까. 그럼 좀 더 70% 왔잖아요. 그럼 70% 왔으면요. 정확하게 질량 좋은 시대를 살다 보니까 몇 프로짜리 와야 되는 거예요? 70%짜리 질량이 차야 되는데 70% 갔다가 71%짜리 줘야 되네? 그래서 뚫어갈 수 있네? 그럼 뭐냐면 진리 말고는 없다는 거죠. 진리에서 내가 법을 살아고 있으면 정확하게 70%짜리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탁 굳어져 있는 저 육신에 되게 돼. 뭐 좀 어떤 방어막을 딱 펴고 있는데 이걸 갖다 어떻게 뚫어가지고 정확하게 저 영혼에 스며들어요. 어? 듣다 보니까 저분은 새로운데? 새로운 답인데? 어, 저거는 못 들어봤는데, 어, 저분은 일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상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지 법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영혼을 속속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면요, 처음에 여러 세로토마 있다가 나중에 되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는 말이, 이 에너지가 전부 다 물결 타고 전부 다 들어가는데, 수천 명의 청중들이 왔는데, 이 에너지 정확하게 뭐냐면, 그 막 스며드는 게 막 보여요, 눈으로. 그러면, 좋다고 막 받아들이고 있으면요, 내가 하는 말이 튕겨져 나오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제 영혼에 쏙 들어가잖아요. 그럼 좋은 에너지가 뭐냐면, 내한테 다시 들어와요. 에너지는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교류를 다 하게끔 돼 있거든. 그럼 저기서 먹은 에너지가 막 뿜어내다 보니까는 너무 좋아요를 갖다가 수천만 명이 전부 다 하고 있으면요. 너무 좋다는 그 에너지가 내 영혼에 쏙 들어온다니까. 왜? 그 신랑이 다 뭉쳤거든요. 뭉쳐가 내 쏙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강의할 때 엄청나게 막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거야. 더 좋아지는 거야. 그럼 나도 좋아지고 내 앞에 있는 청중도 정확하게 다 같이 좋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네가 지금 뿜어내는 말이 30짜리 질량이냐 아니면 70분의 질량이냐 정확하게 뭐냐면 자연의 법칙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일반 지식을 가진 사람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저 사람이 육신을 뚫어서 네 영혼에 정확히 안 들어가. 안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건데 그건 나도 아는데 그 정도 지식이야 나도 아는데 별로 재미없네 뭐 이래 했잖아요. 그럼 뭐 에너지 다 튕겨나가. 그럼 에너지는 내가 뭐 생하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라 했잖아요.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라 스스로 생긴 거거든. 근데 멸하냐? 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톡 떨어지면 사라지면 되는데 이게 에너지거든. 살아있는 놈이거든.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게 싹 뭉쳐요. 전부 다.
그 수천만 명이 전부 다 앉아있는데 그 애들이 싹 뭉쳐가지고 어디로 치냐면은 딱 뭉치면은 나를 딱 친다니까.